샬롬, 조언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걸린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도시 밖에 격리된 장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10명의 나환자들도 그렇게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삶을 이어가고 소망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을 것입니다. 나병으로 인해 한순간에 평범했던 그들의 삶은 망가졌고, 가족을 잃게 되고, 저주받은 자라는 굴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10명의 나환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복음이 들려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10명의 나환자들이 사는 근처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쉬지 않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소리치는 그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들은 지금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몸이 회복된 자신의 몸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바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오직 그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 인사를 합니다. 10명의 나환자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그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분명 10명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는데 왜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나머지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뺀 나머지 9명은 그들의 은혜가 세상에 잠식되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10명의 나환자들은 도시 밖에서 격리되었기에 세상의 기쁨도 소망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세상으로 들어가자 예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잊고 있었던 세상의 기쁨이 차올랐고 세상의 소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들과 무관했던 세상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에 잠식당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들과 같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소리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가족들과 자녀들로 인해 잠기고 직장과 사업에 잠기고 세상의 소리에 잠겨 희미해져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을 세어보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잠겨 있나요?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